안녕하세요, 황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폐교 부실대학 탑3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탑3 첫 번째 폐교대학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입니다. 1992년 2월에 개교한 4년제 종합대학이고요. 의대와 ROTC 학군단까지 있는 규모가 상당히 큰 사립대학교였습니다. 현장에 방문했을 때 서남대학교는 부지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건물이 많은 게 특징이고 운동장을 기점으로 한눈에 들어오는 캠퍼스가 눈에 띄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설립자는 이홍하라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최악의 대학 대도 사기꾼입니다. 특히 이 새끼는 대학 설립 후 폐교를 밥 먹듯이 하고 가족, 아내 등 다양한 명의로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설립을 하여 부동산 장사를 했던 최악의 사기꾼입니다. 서남대학교는 2010년부터 전무후무한 8년 연속 부실대학 8관왕을 받게 됩니다. 8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대학구조평가 2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 원인은 설립자 이홍하의 전횡 때문입니다. 횡령을 통해 다른 대학을 설립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리 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의 최악의 범죄자 새끼 대학을 말아먹었는 겁니다. 교육부의 무능함도 한몫했습니다. 이홍하가 계속해서 대학을 설립하고 폐교하고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몰랐다는 사실이 가장 황당합니다. 이 당시 교육부들은 밥벌어지였던 것 같습니다. 서남대학교는 의대가 있는 학교였습니다. 의대 입결이 1.9등급 정도였다고 하는데 중경 외시 일반학과랑 입결이 비슷한 걸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입결이었습니다. 서남대 의대를 입학했을 때 10% 이상이 자퇴를 했다고 하는데 의학 수업도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이 되는 학교입니다. 역대 최악의 대학 게이트 사건의 주범 이용환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개인 재산화하고 1,004억 원의 교비 횡령으로 인해 2016년 징역 9년 벌금 90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수감 생활 중 2018년에 대광여자고등학교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마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낼 것 같습니다. 설립자 이용화가 구속되고 2018년 2월 서남대학교는 최종 폐교 처리되었습니다. 탑3 두 번째 폐교대학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에 위치한 벽성대학교입니다. 1995년 벽성전문대학으로 개교를 했습니다. 그 이후 1998년 벽성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되었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 학교는 한국판 체르노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 부지가 넓은 데 비해 주변 환경이 인구 종말의 느낌을 강하게 받는 캠퍼스가 특징이었습니다. 벽성대학교는 허위학점 부여가 원인이 되어 폐교를 하게 된 대학교입니다. 법정 수업 일수가 부족해도 학점 부여, 학위 부여가 가능하다 홍보를 해 학생들을 유치했습니다. 위치적 조건, 낙후된 환경 때문에 학생들이 모집되지 않아 최악의 수단을 썼는 것 같은데요. 2011년 감사원이 파견되어 이 사실들이 감사에 의해 적발되어 학사 비리 지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교육부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인데요.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원인으로 2012년 폐교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 신입생을 유치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2014년 강제 폐교 절차를 받게 됩니다. 이곳 환경은 넓고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폐교 이후 2019년에 한 고려인, 한국 사람이죠, 이곳에 침입을 해 학교 자산인 건물의 배선, 전선을 훔쳐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결국 구속되었으며 출입이 자유롭고 사람들도 없어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 빨리 뭔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탑3 세 번째 폐교대학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서해대학교입니다. 올해 2021년 폐교된 대학교고 폐교 직전 학교를 가봤는데 규모는 크지 않고 오르막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전문대학이랑 느낌이 비슷했고 현장 방문 시 느낌이 참 씁쓸했습니다. 서해대학은 1974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호남 기독학원에서 세운 대학인데 호남 기독학원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 사실상 주인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2001년 군산기독학원에서 분리되어 나온 통합교단인 군산익산노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인 해이 최악 운영으로 2009년 국가로부터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 낙후된 군산시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유치가 되지 않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부실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이 됩니다. 4년에 재정 기여자 모집을 통해 학교를 운영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새로운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학교를 인수하자마자 바로 146억 원을 횡령을 했습니다. 이를 은폐하고자 입금 내역, 예금 잔고 증명서 등을 위조했고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한테 뇌물까지 준 것이 밝혀졌습니다. 2015년 교육부는 모든 임원을 잘라버렸고 관선 이사를 파견해 횡령 비리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이사장 이중학, 이 사람은 실형을 받게 되었고 모든 원인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2018년 폐교가 이루어질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결국 2020년 4월에 모든 교직원이 폐교에 동의하였고 2021년 3월에 쓸쓸하게 폐교가 된 비운의 학교입니다. 오늘은 비운의 폐교대학 탑3를 알아봤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쳐도 재단 비리 횡령, 한 사람의 무능함, 교육부의 안일함 이런 거는 사실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인데 우리나라 교육부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황태TV에서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함께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자, 오늘 황태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